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도 시장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있게 먼저 볼까요? 시장은 오늘은 전체적으로 투자 있게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을 강력하게 매수했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요.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매도하면서 개인이 사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죠. 자, 지수가 오늘 종합지수가 4.63포인트로 아침에 강하게 올라갔지만 역시 못 가고 있습니다. 아유, 전문가님, 외국에는 뭐 지금 미국은 연일 신고가 하는데 우리는 왜못 갑니까? 아이 뭐 이제 뭐 끝나서 조정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런 뉴스가 연일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만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된 뉴스, 잘못된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것도 항상 보시면 잘 보세요. 이큰 매물대에서 역시 횡보를 얼마나 했나요? 박스권에서. 거의 한달 정도 횡보하고 박스권을 돌파해 나갔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매물대, 긴 매물대가 있었죠? 그럼 여기도 상당히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그 당연히 조정받는 거예요. 차익실현 낮고 나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만 전고점을 넘어가야 강하게 나갑니다. 그럼 지금 장은 누가 가느냐? 누가 가냐 하면 바로 대형주가 가는 척 하다가 아직은 뭐 대형주가 주춤하고 있죠. 매물대에서 못 넘어가서요. 그러나 중형주는 상당히 셉니다. 자, 오늘도 신고가를 냈죠. 전고점을 돌파 나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정도는 아마 강하게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매물대가 없어서 이건 유료 방송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오늘 공개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든 굉장히 중형주는 강해 보이기입니다. 지금 오늘 전고점도 돌파하고 신고가를 했죠. 자, 코스 그다음에 소형주입니다. 자, 소형주도 이미 넘어가려고 지금 다 걸쳤습니다. 자, 그렇지만 소형주는 중형주에 비해서는 조금은 예, 그렇다. 그래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역시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매물대가 없는 상황에서 빨리 갈수 있으려면 이 전고점 여기를 돌파 나가야 됩니다. 아직은 돌파를 못했죠? 자, 그럼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2022 대형주, 코스닥의 중형주, 그죠? 역시 신고가, 소형주. 아직은 코스닥은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상황을 벌어지고요.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코스피에서는 중형주가 센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일 요즘 벼수 종목들을 보면 급등 상한가를 자주 가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오늘도 상당히 그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급등 갔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뉴스가 뭐냐면 렘데시비르의 50배 효과가 국산 바이러스 코로나 19 치료제 기술 이전을 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었냐면 렘데시비르는 그 중환자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고 뭐죠? 경증 환자들한테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서 퇴원 속도를 빨리 해준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증 환자에 효과가 없고 경증 환자들의 퇴원 시간을 앞당겨준다. 이런 정도만 효과가 있었던데 우리나라가 아마 빠른 속도로 이 신종 코로나 지난번에 그 뭐죠? 기생충약에서 파스텔르 연구소 오늘은 또 국가 출연기관이 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보물질이 민간 기업에 이전이 되면서 개발을 빨리 서두르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 종목들이 나갔죠. 한번 볼까요? 먼저 신풍제약을 보겠습니다. 신풍제약이 오늘 급등을 나가면서 상한가에 진입했죠. 상당히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상당히 지금 큰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요. 지금 뭐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예, 291%. 와, 대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광약품. 부광약품도 오늘 대박이 났는데요. 이것도 지금 보통 지금 165% 나 있고요. 일양약품도 일양약품도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가야 될지, 오늘도 우리 유료원은 부강약품 오늘 사가지고 예, 수익을 20몇%에서 예,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0만 원 벌었나요? 한번 볼까요? 21% 수익으로 우리 유료원이 지금 오늘 올렸네. 아침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뭐냐면 보시죠. 동부하이텍에서 지금 예, 평가손익이 1,088만 원, 부강약품이 1,011만 원. 자, 오랜만에 수익 올립니다. 부강약 오늘 아침 매수해서 21% 수익,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면 어떤 수익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될지, 투자를 물론 뭐 이지홀딩스는, 이지바이오는 지금 계속해서 상한가를 세 번째 갔습니다. 기업 분할한 이후에 상당히 상한가 세 번 가서 큰 수익이 났을 것으로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것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것이 오늘 핵심은 이거를 여러분이 한번 보시라고 제가 알려드린 겁니다. 자, 종바이러스 융합연구단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진단 기술 및 특징, 기술 이전 기업들, 이런 코로나 후보 물질을 HK이노엔, 그 CJ헬스케어죠. 또 렘데시보다 50배 효능 메르스 사스바르스 우수한 약 키우는 레고캔바이오 사이언스, 그 다음에 분단 치트키트는 웰스바이오, 이렇게 기술 이전을 통해서 아마 기업이 더 큰 수익을 내지 않을까. 또 실제로 백신이 개발해서 미국에 또 하나가 있죠. 만약에 이번에 그 백신이 완성이 되면 3,600만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해서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어떻게 했는지, 더 큰 수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고요. 또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주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삼성바이오를 보면 알 수 있죠.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유료원이 이 자리에서 전문가님 잘라야 됩니까? 전문가님 수익이 많이 나는데 잘라야 돼요. 그래서 아니 먹다 맙니까? 이제 가는 건데 제약바이오 주도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왜 잘라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들고 가서 만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안 자르고 수익이 커져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 방송에서 전문가님 너무 좋아요. 자르지 않고 그렇게 붙들고 가게 만들어져서 수익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가 못하는 그 원인이 뭐냐 하면 그 심리적으로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의 그 심리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혼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주식이라는 것은 기본적 분석이 있고 기술적 분석이 있고 심리적 분석이 있죠. 자, 그런데 심리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공포심을 갖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공포심이,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탐욕과 공포,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탐욕이라는 것은 더 멀리 갈 거라고 해서
이제 왕창 몰빵 투자해서 돈을 왕창 벌겠다는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공포는 뭐냐 하면 이게 올라가도 공포를 느껴요. 또 주가가 떨어지면 장대응봉 나오면 또 떨어지면 공포를 느낍니다. 이게 올라갈 때 공포, 그 다음에 떨어질 때 공포를 갑니다. 이래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자, 올라가면 여기서 매수해야 됩니다. 여기 강력하게 들고 와야 된다. 그럼 전문가님 떨어질까봐 겁나요. 수익 낸거 뺏길까봐 전문가님 못 들고 갑니다. 이 공포심 때문에 이걸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떨어질까봐 공포심 때문에. 또 떨어지면 뭐죠? 더 떨어져서 이제 손실이 커질까봐 이제 뭐죠? 공포심을 느끼는 거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여기서 사서 이만큼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이제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기업이 어떤 그 내용으로 지금 영업을 내고 기업이 잘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볼 생각은 안 하고 또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가 됐는지를 판단해 볼 생각은 안 하고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본전을 찾아야 된다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팔지도 못하면서 공포심을 느끼고 계속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보냐? 그래 이걸 들고 가다가 이제 3년 만에 본전이 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여기 와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빨리 잘라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님 본전 왔어요. 빨리 잘라야 돼요. 그리고서 전문가님 자르는데 잘했나요? 아니, 자르기 전에 물어봐야지. 자른 다음에 물어보면 대책이 안 쓰잖아요. 아, 전문가님 잘못했나요?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참 안타깝죠. 최근에도 제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 자, 이게 좋은 자리였기 때문에 제가 그죠? 여기서 돌파 나가고 눌렀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 그래서 샀습니까? 안 샀어요. 또 찝찝했어요. 자,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또안 샀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가니까 전문가님 또 산다 그러고 또 잊어버려. 본전 오면 팔라고 그래요. 본전. 지금 이제 본전 왔으니까 전문가님 나 잘라야 되나요? 아니, 자르긴 이제 더 가는 종목을 왜 잘라요? 더 사서 들고 가야 돈이 더 커지는 거죠. 주가는 올라갈 때더 사야 돈이 된다. 떨어질 때안 사야 된다. 그래도 투자자들은 본전 찾기 위해서 떨어지는 건더 사고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더못 삽니다. 이것을 뭐냐면 근시안적 뭐다? 손실 회피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 강의를 통해서 제가 유료 방송의 40 강의를 통해서 1강에 이제 기초를 하고요. 2강에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요. 3강에서 재무 분석을 공부하고요. 4강에서 심리적 분석을 하고요. 5강에서 포트폴리오 전략. 이 다섯 가지의 5강을 통해서 개인 투자가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차트 분석과 재무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잘해서 그저 부실 기업을 다 걸러내고 좋은 종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가져가도 막상 졸업하고 나면 이 심리에서 흔들려서 갖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1년을 가고 2년이 제왕에서 2년이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5개월 만에 공부해서 터득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들고 갈수 있었던 것도 자, 부강약품도 사실 그냥 간게 아닙니다. 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아유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 또 가다가 조정 들어오면 잘라야 되나요 아유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잘라야 되니 이래서 못 들고 갑니다 아유 전문가님 혼자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님 망했더니 못 자르게 만들어서 지금 여기까지 수익 나 아유 전문가님 수익 너무 커졌습니다 이걸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뭐냐 하면 다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에서 여러분이 자시자산을 통제하고 간다는 믿음으로 기업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걸 할수 있는 힘이 아직도 용기와 배짱이 그렇게 크지를 못한다. 그래서 템플턴 방의 유료 방송에 있는 회원들은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떻게 들고 가서 큰 수익을 내는지는 혼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배우고 나가도 또 잊어버려 갖고요. 댕강 잘라버립니다. 그 심리가 이기지는 못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삼양식품도 똑같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삼양식품을 여기서 사줍니다. 그죠? 사라고 그럽니다. 아이, 전문가님 못 사요. 떨어질 것 같아서요. 이따 유료방송에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자, 그럼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매수할 사람 1번, 떨어질 거라 생각하는 사람 2번. 그래서 거의 다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안 삽니다. 언제 사느냐? 아, 이게 설마 갈까? 여기서 안갈 거야. 올라갑니다. 또 올라갑니다. 또 깎아줍니다. 아예 또 떨어지려고 그래서 아유, 그렇지. 내가 안 사길 잘했어. 또 떨어지냐. 아, 그런데 장대 양봉이 나갑니다. 이젠 도저히 못 참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렇게 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안 사고 여기 가서 삽니다. 그냥 올라갔죠. 코로나 바이러스 떨어졌습니다. 들고 갔나요? 어림도 없습니다. 다 잘랐습니다. 손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를 쳐다만 보고 있죠. 자, 여기서 설사 샀다 하더라도 떨어져서 다시 올라갈 때 이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장의 위험이고 이 삼양식품은 좋은 기업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니까 시장의 개별 종목의 위험은 없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매수하지 못해서 쳐다만 보고 있고 오히려 손절을 해버리는 바람에 돈을 못 벌었다는 사실을 안타깝죠. 이런 걸 보면 정말 제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부가 아직 안돼 있다는 거예요. 공부가 됐으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통해서, 아, 이럴 때왜 들고 가야 되는지, 가치는 얼마인지, 가치 평가를 해보고, 과연 고평가냐,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더 커질 거냐, 그러면 이건 시가총액은 얼마나 갈수 있느냐, 그죠? 최소한도 이 기업 분석을 통해서 올해 예상은 968억. 그죠? 그럼 15배 쓰면 1조 5천억은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쩔쩔매다가 손절해버리고 수익 날 거는 다 반납해버리고 그러니까 공부를 4개월 공부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원위치로 도로 돌아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참 재밌습니다. 트레이더 방에서 여기서 쫓아가서 우리 방에서 오늘도 얘기를 했는데 트레이더 방 가면 급등 나가면 쫓아가 사죠. 올라가서 먹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늘 급등 나서 샀는데 그 다음날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손절도 못하고 죽어도 끌고 가요. 그렇다 본전 딱 올라오잖아요. 본전 올라오면 잘라버린대요. 야, 그니 맨날 손절하고 잘라버리고 그저 다 수익 냈다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죠? 본전 오면 잘라버려요. 샀다가 수익 내면 자르고 또 본전 와도 잘라버리고 떨어졌다 다시 올라서 본전 와도 잘라버리고 그럼 무슨 돈을 봅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뭘 못하는지를 확실히 알겠죠. 여러분이 혹시 트레이더다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빨리 투자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전문가님 여기서 샀습니다. 쫓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며칠 동안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본전 올라오는 순간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아니, 본전 오면 자르는 게 아니라 더 가는데 왜 본전에 자르냐고요? 우리 유료방송에서 제가 어쩌면 호통 아닌 호통을 쳤습니다. 아니, 기업이 본전이 왔다는 것은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수익이 더 커질 거를 더 사야 수익이 더 커지는데 그걸 잘라버리면 수익을 제한하는 거다. 이게 바로 근시안적 손실에 필요해서 수익 날 거를 제한하고 손실 날걸 키우는 상황을 너무 많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를 트레이더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빨리 트레이더 방법을 바꿔야 되고요. 개별 종목에 위험이 없는 종목을 매수해서 설사 떨어지더라도 손절 안 해서 수익 낼 때까지 들고 간다면 그러면 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재무 분석을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을 차트를 공부해서 심리적으로 이겨낼 때 비로소 여러분의 수익은 커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이또 내용을 잘 여러분이 공부를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여러분이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투자, 정석으로 가는 길이 도대체 뭔지 그거를 알 때까지 또 아직은 나는 뭔지 주식을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면 유료방송에 와서 오더라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투자가 뭔지를, 동업자가 뭔지, 트레이더가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돈을 못 봅니다. 신신당부하지만 정석으로 가는 길, 트레이더도 어떻게 해야 수익이 커지는지 제대로 알고 가시고요. 맨 손절하다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계좌를 한번 손익 계산 손익 여러분이 계좌에 손익 잔고를 한번 조회해 보면 여러분이 손절매를 해서 돈이 얼마나 깨졌는지 조사하면 금방 나옵니다. 수수료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로 인해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것을 검증하는 해서 올바른 정석으로 가는 길을 재차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